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자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월 2019년 12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제 금요일 올 제주가 끝났고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부산 10개, 제주 6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 올 제주로 펼쳐졌던 금요 경마. 적중 결과가 메인 승부 2개 포함해서 총 7개 경주가 나왔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산뜻하게 한 방 먹고 출발했죠. 대끼리 완전히 꺾어내고, 3번마 돌풍신화에 8번마 영상대부 짭짤한 준배당 한 방이었습니다. 8.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2번 강남소년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아쉽게 뭐 본전 마치기로 들어왔습니다. 7번마 한라소리 3.7배짜리 본전하고 말았고요. 3경주가 9번 4번 뭐 대길이었죠. 5억짜리 마필 9번마 오라스타 인정하고 4번마 대지열차 한방 거기 뭐 3복승 4.4배까지 이런거 뭐 3쌍승까지 또 갖다 드신 분 계시겠지만 3쌍승도 배당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한 8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 3경주 9번 4번 한방으로 갖다 때려넣고 5경주의 적절한 배당이었습니다. 9번 제주돌풍 3번 정우이로 자, 이거 달러박스 경주였죠. 3번 정의로가 좀 덜 팔렸었는데 2번 모래비행이 대가리로 팔렸죠. 자, 우리가 놓고 때린 마필은 3번마 정의로였는데 15.8배 복승시 9.6배 그 다음에 제주 9경주였습니다. 1번 대장대부 5번 특급 용병 4.4배 그 다음에 후반부 메인 승부 2개였습니다. 11, 14 자, 11경주 메인 승부, 3번마 성읍세상, 거기에 7번마 천년바위. 자, 이게 지금 대끼리가 4번마 광산대로가 역시나 팔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유튜브 방송에서 4번마 광산대로 불안한 인기마다, 자, 대끼리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고, 13.2배, 복승식 7.3배, 뭐 3복승 10번마 명문군단이 붙어오면서 15.7배, 자, 이렇게 중배당이 좀 나왔고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14경주. 딱 3마리 갖고 했습니다. 3마리. 1번 강한 파도, 6번 서부왕비, 10번 통치력. 이게 7번마 웅진보배가 역시나 대끼리로 이빠이 같지 한 3배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제 제가 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7번마 웅진보배를 불안한 인기마로 보기 때문에 메인 들어간다. 1번, 6번, 10번 3마리 갖고 딱 돌렸는데 자 1번, 10번 6번마 서부왕비가 짭짤한 배당이었는데 1번, 1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8.7배 메인 승부. 야, 그리고 오늘 적중이 7개가 나왔는데 이놈의 거 오늘 메인 3개 잡았는데 6경주, 11경주, 14인데 11, 14는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 6경주 메인 1-3착이었죠. 3번 반지여왕의 8번 오대한 공주. 야, 이 오대한 공주가 이 김일왕이 이거를 못 걸고 들어옵니다. 야, 아쉽게 1-3착이었고. 자, 아무튼 오늘 뭐 적중 결과 7개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좀 배당이 많이 터졌어요. 999 배당이 3개가 터졌는데 8경주에 335배짜리가 하나 터지고 12경주에 120배, 13경주에 327배. 야, 요런 거를 좀 하나 여러분들께 좀 또 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배당을 오늘 잡지를 못했어요.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아무튼 오늘 뭐 적중 결과는요 7개가 있었는데 메인 승부도 2개가 적중이 있었는데 한 방으로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어야 이게 돈이 되죠. 오늘 뭐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적중 결과는 많았는데 자 오늘 이제 토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 구라 또 때려드려야죠.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부산 10개, 제주 6개인데요. 야, 여러분들이 그 출마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일요일 올 부산도 그렇고, 자, 오늘 토요일 부산도 그렇고, 뭐, 14마리 풀게이트로 채워진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 고 문중원 기수 사고 때문에 하루가 깨져가지고, 몽땅 여기다 다 갖다 집어 쳐 넣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서 14마리가 풀로 뛰는 박진감 있는 경주들이 열릴 건데, 아, 우리, 일단 이 토요일 경마는요,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4마리씩 출주를 하다 보니까, 딱 얼핏 생각에, 야, 이거 오늘 막말로 좆됐구나, 이거. 터지는구나. 오늘 쟁일 이거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4마리 풀게이트로 채워져 있다고 해서, 터지라는 보장 없습니다. 경마는 능력대로 들어오는 거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조철이 공부한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터지는 경주는 터지는 경주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압축하는 경주는 압축하는 마번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마리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터지거나 그러는 게 경마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네, 조철이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오늘 의외로 그렇게 큰 대당이 나오는 그런 편성은 아니게 보입니다. 조철이 볼 때는 아마 이런 날 우리 그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뭐 14마리씩 출자 오르니까 이빠이 터지네 어찌네 바람 잡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조철이 눈가리가 좀 뼈가지고 내일 쟁일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터지는 쪽으로 가봐야 그런다고 마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뭐 터지는 경주는 터지는 경주대로 가는 거고, 자, 우리는 승부처에서 따박따박 찍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일 아무튼 토요일 경마 부산 제주 조철이 공부 많이 해놨으니까 또 좋은 결과 나올 것이고, 이 경마라는 게 받치기로 들어오면 돈이 좀안 되죠. 주력으로 한방 꽂아야 되는데, 받치기도 뭐, 한 30배 이상이나 되고 이러면 받치기도 분명히 돈이 되지만 뭐한 30배 안짝으로 떨어지면 받치기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부산 제주는 찍어 먹기 한방한방뭐 조철의 주특기를 찍어 먹기 한방한방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제주 경마 오늘은 배당을 좀 잡지를 못했는데 뭐 지난주에 뭐 메인 승부 50배짜리 A급 승부 50배짜리 시원시원하게 한 방씩 갖다 꽂아 먹었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배당을 잡지 못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아쉬웠을 건데 뭐 잘잘한 배당으로 7개 맞춘 거 돈도 안된거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멋지게 배당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덕분에 며칠 전에 드디어 구독자 4,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조철의 유튜브가. 자, 계속 구독, 여러분들,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영상 볼 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철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든, 이런 영상을 올리든, 알람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께, 아, 조철이가 본 컨텐츠를 올렸구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12월 28일 토요 경마, 부산 제주. 자,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자,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가 2경주인데요. 2, 3, 5, 8, 10. 2, 3, 5, 8, 10. 거기에 제주교차는 중간에 3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마지막 10경주. 5경주, 10경주.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 시원시원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승부처 예고를 드렸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배팅 들어갈 조철과 유튜브 팬 여러분들의 승부처.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
2세 시네마필드 접전입니다. 자, 상금 많은 경주죠. 3,420만원. 예,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취소된 게 이번주에 싹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번 2경주도 3,400만원짜리 예, 상금인데 14마리가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번 2경주에 데뷔전에서 최상현 기수가 타고도 앞에 선행 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7번마 반지의 매직입니다. 다시 이제 재검받고 나왔는데 상태는 이상 없고 훈련도 잘 해놨는데, 자, 이게 안쪽에 4번마 그랜드 여왕, 바로 옆에 정동철이의 9번마 트라이엄프 캣, 자, 이런 마필들도 빠르고 자, 지금 공백이 한 3개월 4개월 됩니다. 출주 공백이 있고 거기에 또 경주거리도 데뷔전에서는 1000m를 뛰었는데, 자, 이번 경주 1300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데뷔전에서 또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 자, 이번에 외곽으로 또 밀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불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7번마 반지의 매직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이빠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뒤에 달러박스 있죠.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이거 7번마 반지의 매직이 서승훈이 자, 외곽으로 빌빌빌빌 밀려돌다가 이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기본 잠재력 앞서 있고 대가리 상금 3,400만원짜리 자, 호락호락하게 7번마 반지의 매직한테 주지 않을 겁니다. 자,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조철의 눈깔에 딱 꽂혀있는 달러박스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입니다. 자, 육군 1300 첫 경주 아, 첫 승부 조철이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2경주 자, 오늘 첫 승부 기분 좋게 한 사리 때려 먹고 가시자고요.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예,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 자, 2경주는 달러박스 승부고 자, 이번 3경주는 좀 2경주에 비해서 변마들 게임입니다. 똑같은 국산 육군 게임인데 예, 2경주는 3,400만원이고 대가리 상금이 자, 이번 경주는 1,368만원입니다. 그만큼 더블 반도 안 되는 상금이죠. 2경주에 끼어들어가지 못하는 놈들, 한 끗발 아래인 놈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편성 잘 만났죠. 자, 2경주에서는 제가 서승원 기수의 반지를 조금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는 서승원이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8번마 독립 열강입니다. 이 최은경이가 직전경주 2착인데 사실 말머리만 조금만 잘했으면 이걸 대가리 깠죠. 뭐 김재섭이가 약간 뭐 꼬라지가 났는지 바로 서승훈이로 갈아태워놨는데 자, 훈련시 모습도 짱짱하고 선행 선입 다 좋습니다. 안쪽에 2번 스피드 킹덤, 3번 서부 젠틀맨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서승훈이가 이거는 외곽에서 2번에 따라가도 되고 선행 가도 되고 8번마 독립 열강 자, 요놈은 대가리 왔다. 자, 요놈에다 붙여갖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스피드 킹덤, 3번 서부 젠틀맨, 4번 차지 파우더, 이거 뺑팔성인데 직전 경주 호전세 걸음 올라왔습니다. 자, 2번 3번은 선행 추라이 가는 안쪽 코스고 4번 차지 파워 배당이고 자, 백광렬이네. 아무튼 2019년에 백광렬이네 가지고 일치 월장을 했습니다. 좀 마음 잡고 승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경마일 주간인데 백광렬이네 7번 7번마 스페이스 파워 최시대에서 진경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자, 거기에 박재희 기수가 타긴 했지만 9번마 원더풀 라인. 자, 여러분들 뭐 박재희 기수 소식은 다 들으셨죠. 김혜선 기수하고 박재희 기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 새신랑 되는데 빼고 자시고 할 일 없죠. 열심히 갔다 타는 겁니다. 외곽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거기에 직전 경주에 늦발하면서 아쉬움 남겼던 19조 마방의 10번마 미스터 한센, 뭐 19조 마방 한센 새끼 이거 무시 못하죠.
거기에 외곽에 최시대 기수의 14번 더 카리스마 원. 데뷔전에서 간만 받던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7마리 중에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자, 8번 마 독립 열강. 대가리 놓고 딱 한 번 짭짤한 배당. 이거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 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이경주 먹은 돈 가지고 성경주에 찍어먹기 한 방. 멋지게 한 방 꽂겠습니다. 자, 성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오경주입니다. 다음 승부가 오경주인데요. 국산 5권 1000m 핸디캡. 자, 이제 오경주. 오늘 우리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따끈따끈하게 딱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는데. 자, 5분의 1000m 단거리입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이성재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자, 11번 한빛태양입니다. 지금 3연속 입상인데. 자,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2번 마 선방 애니데이 정도나 조금 부탁되는 마필인데, 뭐 그 정도야 보내놓고 외곽 2번에 붙어서 가도 충분하고, 뭐 2번 마 선방 애니데이 부탁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마 한빛태양입니다. 이게 아마 이성재 기수가 타가지고 현장에서 또 긴가민가 인기 1위가 팔리긴 하는데, 단승식 담배당 나온다는 그런 담배당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승식 1.2배, 1.3배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단승식 한 2배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 자, 11번 한빛태양.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불안하니 어쩌니 연병들 해도,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11번 한빛태양 외곽이지만 가라 없고 앞선에 딱 붙일 겁니다. 대가리고. 자, 승부 포인트입니다. 1번 마 빅 픽쳐죠. 김영관이네. 1번 게이트에 위연명인. 이건 뭐 무조건 대끼리 무조건. 그죠? 그런데 이 1번 마 빅픽처라는 마필은 우리가 11월 1일날 송경인이가 타고도 한방 먹었는데,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우리 조철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들의 돈을 패먹은 놈입니다. 두 번을 깨졌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위연명이 타고 대끼리 갑니다. 자, 이 마필은요,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뭐 하나 확실한 각질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유현명이의 1번 게이트 19조에 딴 마필들이 좀 얼레벌레 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 대가리 가는 것 같은데. 자, 제대로 하나 딱 걸렸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 메인 승부 두 말 않고 직전 경주에 경주가 꼬였던 놈 하나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 힌트를 좀 드리면 마필이 좀 왜소하긴 합니다만은 딱 11번 한빛태양이 앞선 딱 정리하고, 1번 마 빅픽처가 안쪽에서 버벅버벅 될 때 요놈이 중간에 갔다 딱 때리고 올라오는 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사전인기도에는요 이게 지금 대가리에 붙여서 최한 10배 15배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조철이 이거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면 또 배당이 우드드득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더라도 한 7, 8배는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많이 바람이 불어도. 자, 11번만 한빛태양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려 먹자고. 배당이 좀 떨어져도 할 수 없죠. 조철이 인기 예상관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지. 조철이 한번 마법 부르면 막 배당판 우드드득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이거 오경주는 제가 배당이 좀 떨어질 것까지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 10배 나와야 되는데, 많이 빠지면 한 7, 8배 아니면 10배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11번 한빛태양 놓고 예측권 20장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자, 1000만원 벤츠한데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무조건 적중이다. 이거는 한방으로 11번 한빛태양 놓고 자신있게 한방 자신 있으니까. 자, 이거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600별정병 혼전입니다. 아, 혼전인데 대가리는 하나가 있고 후착이 혼전입니다. 자, 바로 하루가 키누. 하루가 키누 데뷔전에서 강병은 마방. 자, 강병은이네 말답게 도연이 태워놓고 싹 100판짜리 숨겨놓고 갖다 때렸습니다. 하루가 키누. 자, 직전경주 걸음만 보면 안쪽에 1번 마 티즈비라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요 놈이 또 한번 선행 갈 것 같아요. 문제는 1600인데, 다른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1600. 이 자리 잡기 좀 힘든 경주거리죠. 그냥 딱 열리자마자 코너 나오는데, 발 빠른 7번 마 하루가 키누가 자리 잡기가 가장 수월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마 티즈비도, 뭐 안쪽에서 좀 푸닥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마필이 좀 조막댕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뭐 경주거리 적응을 또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7번 마 하루가 키누 김도연이 다시 한번 때리는 거 여러분들 믿고 한번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마 하루가 키누를 대가리 놓고 한 방짜리 또 딱 걸렸는데, 이게 대길이가 뭡니까? 8경주 봅시다. 10번마 어플리트형이 어플리트형 그죠? 김초로 3km 감량 강영권이네. 직전 경주 센 편성에서 뛰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2연속 2연타 때리다가 직전 경주 철포덕 했죠. 자, 혼합군에 또 한번 명함을 내밀었는데 3km 감량에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이 좀 만만치 않다. 센 놈들이 좀 몇 두가 보입니다. 안쪽에 1번마 티스비 말씀드렸죠. 4번 바람의 약속 직전에 끈끈하게 추입으로 날라왔고 5번마 리버스 수입도 계속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최시대 김재석 자 요런거 배당 때려먹기 좋아하는 마방의 기술이죠. 거기에 직전에 호전된 모습 보였던 6번마 타이틀코드 이효식이 8번마 말리브 태양 거기에 10번 어플리트 13번 시티위너 백판인데 자 이 13번마 시티위너도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승부했는데 혼합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 이런 경주 조철이 즐겨 때리죠. 대가리 놓고 오늘 뭐 제주경마 메인 승부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놈 저놈 싹 팔려도 조철이 꺾을놈도 싹 꺾고 딱 세 마리 갖고 한다. 자, 그런 거는 배당이 크지가 않더라도 승부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부산 8경주가 그렇습니다. 7번마 하루가 키누 요놈을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날립니다. 싹 잡아 날리고 조철의 한방짜리 조철 눈가리에 걸린 놈 7번 하루가 키누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8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오늘 두 번째 메인 오늘 메인 승부 딱 두 개 잡았는데요. 자 부산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단거리 핸디캡 제대로 한방 메인승부 달러박스 한번 쏴먹자고요. 자 2등급 1200 자 문제는 8번마 서북캣입니다. 서북캣 최근 2연타 때렸죠. 직전경주도 유현명이가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앞션에 잘 붙여가지고 널널하게 대가리 깠습니다. 자 근데 요번 경주는요 직전 경주 대비 3kg가 또 부담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직전 같이 편한 앞선 전개가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계속 3착이지만 안쪽 게이트로 또 들어간 19점 마방의 2번마 파워터치 거기에 줄어든 경주거리 딱 걸렸죠. 또 댁바람은 4번마 통일한 구간입니까. 뽀식이 또 딱 태워놓고 선행출하에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마 천년의 강 되든 안 되든 푸닥푸닥대고 이거 갖다 총알이죠 이것도. 자 이런 마필들이 8번마 서부캣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마필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두 번째 메인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8번마 서부캣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도 나도 남들 다 8번마 서부캣 유연명이 놓고 때릴 때 자 우리는 서부캣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서부캣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때려먹을 수 있는 자 그런 경주가 바로 10경주이기 때문에 자 남들 분명히 10번마 서부캣이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인기 대가리로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쌍머리까지 노리는 조철의 쌍복식 대가리 딸라박 선놈.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벤스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10경조로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제주는 3경주 4경주 2경주가 연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예,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혼전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 접전인데 자 뭐 남들 눈에나 혼전 접전이지 조철이 눈깔에는 대가리 짜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혼전 아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긴데 남들이 다 배당판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혼전으로 달러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뭐 10마리 출주인데 입장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중앙큰길, 6번 삼다오걸, 8번 막강파워, 9번 바다제이. 자 요런 마필들을 비롯해서 뭐 배당제로 3번 마 충령비마, 4번 한람, 예, 외곽에 10번 마 백록비천도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훈련 잘 해놓고 예, 권진영이 바꿔놓고 권진영이 제안장에 자 요것도 승부 의지가 만땅이에요. 자 3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대가리 아마 이거 2번 중앙큰길 6번 삼다오걸 얘네들 중에 하나가 갈 것 같은데 자 2번 중앙큰길 6번 삼다오걸 얘네 둘 중에 하나 인기 1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 마필 하나 좀 찍어달라. 자 6번마 삼다오걸입니다. 삼다오걸 예, 최근 성적이 좋죠. 4번 뛰는 동안 3번을 입상을 했는데 이거 뭐 전현준이까지 태워놓기 때문에 이빠 이게 대가리까지 바람 불고 대끼리까지 바람 불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최근 싸워왔던 마필들보다 강한 상대들을 만났다. 한라마 2등급 자 6번마 삼다호걸 자 이놈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 딱 걸린 한놈 걸음 늘고 있는 놈 자 요거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갈 놈인데 아마 요번 경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자 이번 경주 얼레벌레 지금 배당권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있는데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또 조철이 꼽을 여기다 딱 꼽쳐 놨으니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3경주 뭐 인기마 팔리는 6번마 삼다 호걸 불안한 인기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달러박스 승부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상한가 갑시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90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경마 메인 승부인데 자 이것도 3경주하고 비슷고래합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뭐 요거는 9마리 출주인데 아까 10마리 출주였죠. 9마리 출주인데 자 그 중에 일단 1번마 고색창현, 2번 혈기방장, 3번 정우신조, 4번 참보배, 8번 장고도 자 1,2,3,4,8 그죠? 1,2,3,4,8 요 안에서 끝나는 그림인데 요 안에서 끝나는 그림인데 뭐 이 5번마 한라곤 임재광이 이건 좀 문장이 좀 덜덜하죠? 뭐 복병세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꺾고 갑시다. 5번마 한라곤 현장에서 이런 거 바람 불어주면 아리가 또 땡큐죠. 하지만 또 이 7번마 대왕 황제는 봅시다. 이게 지금 백판이에요. 백판 대왕 황제. 하지만 이거는 더블리 표시하나 해놓으십시오. 참복승 같은 거 삼쌍승 같은 거 충분히 이거 가져갈 그럴 마필이면 최근 들어서 백인호마방에서 한 번도 이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 치다가 직전 경기에 방구를 한번 꼈습니다. 자 요거 뭐 연말연시 한구라 탁 때려먹기 백판짜리 하나 노리면 7번마 대왕황제다 복병이다. 자 요거 당구장 표시 하나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또 인기마 하나 좀 덜 보는 마필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선물이 가죠. 전현준이 4번마 참법입니다. 이 전현준이가 지금 현재 아마 제주에서 전현준이가 제일 잘 나가죠. 그래서 과천의 문세영이처럼 전현준이 타면 배당이 많이 빠집니다. 이거 4번마 참법에도 현장에서 배당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기복이.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도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뽑아냈는데 이빠이 팔리고 자빠이 돼버렸죠. 자, 전현준이가 다시 한번 칼 갈고 말몰이 하겠지만, 자, 직전 경주보다 요것도 상대 또 잘못 만났습니다. 직전에 이빠이 탔다고 보고 4번 마 참법에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백판짜리 고배당 7번 마 대왕 황제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놈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제가 제주 후배들한테 이건 뭐 소스가 아니죠. 훈련 시 모습 변화, 자, 이런 거 받은 놈 중에 하나가, 얘가 제갈바지가 좀 안 좋았던 놈인데 최근 부드러워졌다, 자, 이런 내용을 조철이 분명히 전해 들었고, 훈련도 열심히 해놨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한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주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요거 7번마 대왕 황제 같은 거에 낑겨 들어오면 구구구입니다. 현장에서 이거 7번마 대왕 황제, 제가 만약에 구멍스 줄이느라고 저는 문자나 ARS에 추천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특히 문자는. 왜 그냥 구멍스가 혹시나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7번마 대왕 황제 선복승 몇만 원이라도 걸쳐놓으면 대박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오늘 제주 메인 승부처 무조건 4강 감방 때려낼 테니까 조철의 달러박스가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뭐 4번마 천법회 같은 게, 전현준이 같은 게 바람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먹을 콩이 있겠다.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스한대 시원하게 4강 감방 갈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8일 토요 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자, 내일 이 편성이요 좀 때려 먹을만해요. 딱 조철이 입맛에 맞는 그런 경주들이 한 7, 8개 정도 됩니다. 예, 승부처 말고도 노리는 경주가 또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현장에서 적절하게 제가 대응을 할 것이고, 예,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자, 내일 무조건 대승한다, 예, 여러분들께 자신감 심어 드리면서, 자, 12월 28일 토요 경마 승부처 2, 3, 5, 8, 10 2, 3, 5, 8, 10 제주 3경주 4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제주 5경, 부산 5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28일 토요 경마 김검다리 실전 배팅 UCC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